안녕하세요. 오늘은 TK 엘리베이터 MHC2 신규 현장입니다. 요새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에러가 떠서 점검 중 떠서 정지가 돼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게 에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3, 2, 5, 1, 뭐 여러 가지 있고 1, 5, 4, 5, 뭐 4, 6, 7, 3, 뭐 이런 거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요. 3251이 뜨고 마지막에 커튼은 1545가 떠서 브레이크 쪽 신호가 뭐가 잘못됐다든가 마그네틱이 문제든가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사가 와서 혹시 몰라서 마그네틱 접점을 체크했더니 K06에 보조 접점이 안 좋아서 교체를 했고, 그 후에도 이렇게 에러가 떠서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죠? BSLM, BSLE, 맨 밑에 BSLM2.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이 전기 모터 안에 이렇게 커버를 벗기면은 이렇게 각자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각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커버를 벗기면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개가 한꺼번에 동작을 하고 한꺼번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뭔가 안된것 같아갖고 여기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지켜보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움직였다가 거의 멈춰갖고, 현상이 일어나는 게 멈출 때, 정지될 때 에러를 발생해갖고 정지되는 것 같습니다. 딱 보시다가 발견하긴 했는데, 영상이 지금 잘 나와야지 설명하기가 좀 쉬운 거라서. BSLM2 한번 보시죠. 지금은 괜찮은데, BSLM2가 늦게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3251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영상이 좀 제대로 나왔으면은 정확하게 파악한 거를 영상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늦게 떨어졌죠, 지금? 자, 이러면서 3251이 뜨고, 이게 반복이 되면은 1545 에러, 브레이크 쪽 에러를 발생해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한 사람은 가서, 두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이렇게 눌러주고, 브레이크 스위치를 눌러주고, 그다음에 여기 한 사람은 와서 스위치가 이 BSLM2가 어떤 건지를 확인해서 그것만 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BSLM2가 어떤 건지 한 사람이 가서, 엘리베이터 안 움직일 때 수동 놓고, 자, 브레이크 스위치 하나를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니까 바로 찾았습니다. BSLM2. 이렇게 얘가 지금 간격이 뭔가 좀 틀어져서 떨어져야 되는데 좀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에러가 난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정을 하고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스위치 조정은 8mm 스패너로 갖다가 풀으시고, 지금 늦게 떨어지니까 간격을 좀 넓혀야 되겠죠. 이렇게 풀고, 여기 지금 간격이 너무 붙었다는 얘기죠. 예, 스위치가 이거 간격, 여기 간격, 이거를 풀르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한번 조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은 다 했고요. 에러를 한번 지우고 RFL로
누르고 엔터 쳐서 자 멈췄을 때 3위 오일이 뜨지 않고 얘가 동작이 되면은 정상 가동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아시죠 여기 포인트 에러가 3위 멈췄을 때 3위 오일이 뜨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스위치도 정확하게 떨어지면은 이상이 없는 겁니다. 자, 잘 떨어집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이 닫히고 다시 올라가서 자, 정지할 때 정지할 때 이렇게 딱 잘 떨어집니다. 조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에러가 3위 오일이 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지할 때는 1545 에러를 발생해서 정지가 된 이런 현상이 나면은 브레이크 스위치 쪽을 하나씩 확인해 보셔서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